안녕, 호송이들. 송이에요. 스트릿 브랜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브랜드 꼽습니다. 바로 노매뉴얼인데요. 이번 노매뉴얼 미쳤다라는 평이 많아서 좀 발빠르게 한번 훑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코디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디부터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코디들은 니트 코디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디건, 이번 시즌 메인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털 달린 가디건, 모헤어 가디건 하면은 특유의 털 날림 엄청 심하잖아요. 이번 노매뉴얼의 가디건은 털 빠짐이 정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쥐어 뜯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모헤어 가디건보다 좀더 벌키하고 중량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털 엄청 달려있는 그런 실루엣적으로도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가디건이었어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디건 정도의 두께감이 아니라 한겨울에 후드티 위에 걸쳐주면 진짜 완전 최종 아우터로도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정도의 중량감과 두께감이었습니다.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진짜 덥고 자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더 컬러 보시면 굉장히 통통 튀는 색깔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선택한 그레이 컬러는 약간 카키랑 민트빛이 엄청 살짝살짝 도는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카키색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컬러감뿐만 아니라 소재가 이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딱 걸쳐주면 그냥 포인트 아이템 뚝딱입니다. 제가 같이 매치한 바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바지 레이더망이 있잖아요. 그 바지 레이더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와이드한 핏의 나일론 팬츠인데요. 올 여름에 굉장히 나일론 제품들이 인기를 크게 끌었잖아요. 가을, 겨울에 입으면 조금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겉에만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안에 안감이 또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운 촉감을 안쪽에서 느낄 수 있었고, 주머니 쪽 보시면 굉장히 미니멀한 자수 들어가 있고요. 되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서 밑단은 또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조여가지고 조거 팬츠로 2A 활용 가능한 그런 만능 바지입니다. 이 카키색이 굉장히 채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어둡고 채도 낮은 카키색이었고요. 앞에서 보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뒤에는 또 밴딩이에요. 그래가지고 깔끔함과 편안함 둘다 잡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니트 코디는요. 이번 시즌에 또 다른 메인 아이템인데요. 되게 다양한 컬러 준비되어 있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그린입니다. 이 그린이 굉장히 오묘한 게 두세 가지 색깔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겨울에 딱 입어줬을 때 컬러감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역시 앞에 가디건처럼 되게 벌키한 날개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작년 영상 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노매뉴얼에서 항상 이런 모헤어 가디건, 모헤어 니트를 내요. 근데 지금까지 낸 모헤어 제품 들 중에 진짜 압도적 1위 차지할 만큼 두껍고 중량감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해줬는데, 길고 축축 처지는 핏에 비해서 기장감은 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 레이어드티 빼꼼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니트였고,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무난한 컬러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노매뉴얼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스트릿스럽게 멋부리기도 좋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코디들처럼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해서 되게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코디 완성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사놓으면 스트릿과 캐주얼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디는 자켓 코디입니다. 자켓 코디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노매뉴얼이 미쳤다라는 평을 들은 대부분의 아이템이 진짜 자켓이에요. 자켓이 진짜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셋업은 브릭 데님 셋업인데요. 이 제품 이제 흑청이랑 중청 컬러 있는데, 저는 중청 컬러로 셀렉해서 가져왔어요. 보자마자 와, 진짜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게, 보통 우리가 이런 패턴 같은 거는 프린팅을 하거나 뭐 레이저 전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각조각 그 패치를 연결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체적임을 따라서 데님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거기가 약간 워싱
자신감이 물씬 느껴지는 되게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노매뉴얼 이번 시즌을 보면서 아니 이거 공장에서 해주나? 그냥 궁금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공장에서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이 많을수록 당연히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랑 같이 열리는 기획전에서 오픈 프로모션 참고를 해가지고 할인가로 구매하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 미친 디테일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수긍이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자재 하나하나 보면은 다 노매뉴얼 뭐 로고 플레이 되어 있고 그 실버랑 데님 조합이 너무 예쁜 그런 자켓이었어요. 이렇게 제품 셋업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각각 입어주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면은 셋업으로 입고 그 다음에 각각 입고 되게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FW 트렌드에 데님이 조금 돌아온 느낌이 강해가지고 데님 셋업 하나쯤 마련해두면 아주 알차게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어떻게 보면 데님 자켓인데요. 이거는 위아래 셋업인데 다 컬러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깔맞춘 느낌이 아니라 패턴만 다 같게 박혀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라이트 블루랑 바지는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약간 시크하게 멋부리고 싶을 때 아니면 좀 짱세 보여야 된다 하는 날에 무조건 손이 가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데님 원단 위에 나염을 되게 빈티지하고 러프하게 입혀서 뭔가 까진 듯한 느낌, 되게 빈티지한 느낌 강하게 나는 그런 제품인데요. 셋업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저는 따로따로 매치를 한번 해줬어요. 하의는 제가 블랙 자켓이랑 완전 시크하게 연출을 해줘봤는데요. 엉덩이 쪽에 노매뉴얼 로고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아쉬웠던 점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입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S 사이즈를 사도 커. 그래서 항상 수선해서 입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여성분들도 많이 입는다는 걸 고려를 해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S 사이즈를 선택했더니 진짜 너무 딱 맞더라고요. 상의는 제가 셋업 느낌으로 입어줘 봤는데요. 이게 두 제품을 입어준 게 아니라 연청 컬러 이제 집에 누구나 데님 하나쯤 있잖아요. 그래서 연청이랑 셋업처럼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위에만 패턴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되게 포인트 주기 좋고 과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밝은 컬러의 데님이라서 흔하지 않고 되게 화사한 느낌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앞에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퍼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인데 역시나 투웨이 지퍼라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그 지퍼가 데님이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디테일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코디는 후드 코디입니다. 가을, 겨울에 사실 우리 가장 많이 애용하는 아이템 하면 뭐 자켓, 아우터 다 좋지만 후드를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입잖아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저번 무신사 영상에서 살짝 보여준 노매뉴얼 후드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핏 진짜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입고 있는 게 짠! 요거. 요것도 제가 그때 S 사이즈 선택하면 크롭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S 사이즈로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되게 박시한 느낌이 이렇게 아방하게 끊기는 귀여운 사이즈감의 후드예요. 흔한 핏감이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아방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거 S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이게 붕 뜨는 크롭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기장감의 크롭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S 사이즈 선택하면 크롭으로 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직접 입어보면 그냥 오히려 S 사이즈가 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난한 후드였어요. 요거는 이제 MRI 후드라서 앞에 이제 MRI 그래픽 들어가 있는데 노매뉴얼이 참 또 좋은 게 로고 플레이에 지친 우리들을 위해서 참 재미난 그래픽을 많이 내줍니다. 이 기장감이 또 좋은 게 아우터 안에 입었을 때 애매하게 튀어나와서 뭔가 뱃살이 있는 것 같이 튀어나오잖아요. 후드 잘못 레이어드하면. 그럴 걱정 없이 적당히 끝나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쭈리 제품인데 딱 제가 입을 때 엥? 기모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되게 두껍고 탄탄하고 부드럽기까지 해서 사실 저는 후드는 무조건 기모지 라고 하는 파인데도 이거는 쭈리다. 이거 받자마자 안에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이 후드와 함께 되게 특이한 이번 노매뉴얼의 메인 아이템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지예요. 그래서 다 늘려서 입으면 진짜 원단이 엄청 길어져. 그래서 잘 접어가지고 밑에 곱창지게 입어주는 그런 바지인데요. 이게 디자인 특성상 막 와이드하게 나온 바지가 아니라 살짝 통이 좁고 길게 나온 바지예요. 저는 요즘 위에 워낙에 박시하게 입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밑에까지
바지까지 박시하게 입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스트레이트하고 긴 바지 진짜 애용하는데요. 그럴 때는 진짜 곱창이 예쁘게 지어줘야 되는데 이건 일부러 곱창 예쁘게 지라고 이런 디테일을 넣어놓은 거야.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뭔가 저도 룩북 보고 그렇게 안 끌렸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어봤을 때 이 바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을 정도로 디테일도 진짜 대박이고 실제 착용감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후드에 무조건 어울리는 것보다 항공 점퍼죠. 이번에 항공 점퍼가 다시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항공 점퍼 말고 되게 은은하게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간 항공 점퍼 착용을 해줬어요. 소매도 되게 길고 박시한 제품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번들번들한 광택나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뻣뻣한 힘이 있어서 되게 입었을 때 불편한 항공 점퍼가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광도 굉장히 무광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긴 한데 튀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딱 영상 보면은 스티치 디테일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뭐랄까 퀼팅 자켓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매 기장에 비해서 전체적인 몸통 기장이 굉장히 짧아서 안에다가 가볍게 레이어드 해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코디 여러 개 참고를 하셔서 이번 항공 점퍼 하나 겟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항공 점퍼에 뭐다? 무조건 후드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드티 코디는요. 진짜 무난한 박시한 후드티에 박시한 바지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줬느냐? 바로 바지인데요. 이 바지 딱 봐도 엄청난 포인트템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청바지 이렇게 봉제하다 보면 뒤집어 까보면 안쪽에 그 실밥처럼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겉에다 하나의 기법처럼 소재로 활용을 한 건데 16개의 패턴이나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 느낌으로 부들부들하게 달려있어서 귀엽고 살짝 벌룬핏 나거든요. 이 디테일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핏까지. 노매뉴얼 데님을 보시면 뒤편 항상 그 돼지 가죽 로고가 있어요. 가죽에 돼지 귀엽게 달려있는 거. 그것까지 아주 귀여운 만땅인 그런 바지였습니다. 바지가 충분히 포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후드는 그냥 무난하게 박시한 후드 착용을 해줬는데 1년이 지나면 그 시즌 후드는 다 갖다 버리거나 랜덤박스에 팔아요. 왜냐면 새로운 옷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질려. 근데 계속 갖고 있는 후드티가 노매뉴얼 후드티. 노매뉴얼 후드티 너무 질도 좋고 그냥 뭔가 평범한 로고 플레이가 아니고 하나씩 특색을 가지고 있는 로고 플레이라서 그냥 매년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이번 후드티는 되게 화사한 백밀란지 컬러인데 앞에 자수가 그냥 자수가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탄탄한 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딱딱해. 이 정도 퀄리티다. 이 백밀란지 컬러랑 되게 화사한 블루 컬러랑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후드티 룩이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매뉴얼의 다양한 제품들 이번 시즌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이번 노매뉴얼 제품들 입어보면서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포인트 아이템으로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노매뉴얼 오픈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 할인 기간 내 알뜰하게 쇼핑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자 이벤트랑 할인 정보 모두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